우리 여공자손은 네. 어디 아픈 데 없어? 있어요. 어디가 아파도 계속 아픈 게 요 근래 와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어려서부터 그랬었던 사람이고 네. 어? 우리 여공자손 같은 경우에는 가물이 높아서 직성이 높아서 우리네 팔자란 얘기야. 어? 우리네 쪽 사람이 맞고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오늘 왔을 테고 집안으로 치자 해도 본인뿐만이 아니고 어머님이 그러실 테고 그러신 집안이에요. 어? 어머니도 어디가 많이 아프시다고 하시지 않아? 맞아요. 어? 꿈에서도 헤매고 꿈에서도 받을 거 다 받고 볼 거 다 보고 그러셨던 분이 우리 여공자손입니다. 네. 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 네. 어? 어떻게 살았겠지. 예. 힘든 거 뭐 그냥 고비 넘겨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뭐. 예? 우리 여공자손은 어디 가서 일도 못하고 누구의 밑에 가서 일도 못하고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힘이 들어서 만나기도 싫고 항상 내가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고 벽하고만 내가 친구를 먹은 것 같고 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어도 보고 어? 내 신세 한탄도 해보고 그랬던 사람이 우리 여공자손입니다. 네? 그렇게 살아오면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우리 여공자손인데 살면서 부모의 덕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 부모의 덕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왜? 왜 부모의 덕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여공자손은 여공자손 부모님은 우리 여공자손 해줄 거 다 해주고 사셨는데 뭘 왜 덕이 없어? 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것만 해도 덕이 있는데 왜 덕이 없냐고. 어?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본인 팔자 그렇게 태어나게 해줬다고 덕이 없다고 생각해? 네? 조금? 그거는 부모님이 그렇게 낳고 싶어서 난 게 아니에요. 어? 부모님이 무슨 신도 아니고 어떻게 어? 내 딸내미 내 자식을 그런 팔자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셨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어? 그러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자꾸 어디로 숨으려고만 하지 마. 양지로 나와, 양지로. 음지에서만 있어 봐야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 나이 서른이야. 이제 나이 서른인데 내가 지금 잘못하면 본인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 약도 먹어야 되고 이 약 저 약 다 찾아서 먹어야 되는 사람이 본인이세요. 네? 그러니까 양지로 나와서 양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셔. 어? 아셨어? 오늘 우리 집에 온 이유가 내가 무당의 길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답 듣고 싶어서 온 거야? 네. 어? 네. 내가 카메라가 있으니까 네. 내가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줄게. 네. 본인은 가셔야 되는 분이셔. 네. 너무 쉽게 대답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생각은 좀 했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해?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 갔나 뭐 가려고 했는데 마땅치 않아서. 마땅치 않다는 건 뭐야? 생각 정리도 안 되고 그냥 모든 상황이 다 생각의 정리를 할 수가 없어. 네. 어? 네. 생각의 정리를 어떻게 할 건데? 본인이. 본인이 생각의 정리를 해서 아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보다. 네.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아니야. 네. 그것도 신령님이 때를 주고 시를 주고 일을 가려서 어? 좋은 시간 잡아서 가는 게 이 길이에요. 네. 근데 본인은 가셔야 되는 분은 맞아. 가셔야 됐고. 어? 근데 이 길을 간다고만 해서 내 팔자가 펴지느냐 내가 아픈 게 고쳐지느냐 어 그럴 수는 있어. 안 간다고 해서 내가 죽느냐 그것도 아니야. 이 길을 안 가도 죽지는 않아. 지금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 뿐이지. 내 조상들이 날 죽이지는 않아. 나를 알아달라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감사하고 고맙다고 도와주고 그게 우리네 조상입니다. 아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먹고 판단을 하고 뭐를 한다 칠지언정 어? 이 길을 간다고 내가 마음을 먹었고 생각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주변에서 가족들이 됐든 형제가 됐든 반대가 심한 게 이 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험난한 길이에요. 쉬운 길만은 아니에요. 아셨어요? 우리 영웅자손한테 내가 해줄 말이 없네요. 네. 어? 생각의 정리를 하시고 나가 이렇게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네. 아셨어요? 네. 어? 힘들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자체가 누가 보면 착 70 먹은 어르신들 같아.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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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렇게 내내가 쉬워? 맞는 어? 점집이니까 무당이니까 맞는 얘기를 하겠죠? 네. 어?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한쪽 가슴이 외롭다는 거 알겠어. 힘들다는 거 알겠어. 허전하다는 거 알겠어. 하지만 집안에서는 누구 하나 나를 이해를 못해주고 외톨이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알겠어. 하지만 너무 의존을 하려고는 하지 마요. 아셨어? 어? 잘 생각해서 잘 판단하셔.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제자 되셨으면 좋겠어. 아셨지?